안녕하십니까, 정광영입니다. 오늘은 우파 보수주의의 이념과 세상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자유주의에 이어서 보수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했듯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한 전문에서는 자유가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2020년부터 쓰일 중고교 교과서에,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가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기술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건 또 왜 이럴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1편 보고 오십시오. 1편 보고 오시는 게 이것, 2편도 이해가 빠르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깔지 않으면 보수 우파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편을 보고 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제가 뭐 부탁 말씀이기도 하고 또 현실이기도 하고 우파 보수주의 사회에서도 우파 운동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우파 운동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기술하겠습니다. 1편에서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유가 뭐냐? 개인적 자유. 그러나 개인적 자유, 경제적 자유, 그리고 정치적 자유인데, 이 자유에서 개인적 자유는 방종이 아니어야 하고 경제적 자유에서는 성장을 중시하는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보수 우파의 특징입니다. 이 보수 우파의 자유주의, 중심 이론인 자유주의에 더해서 정말 중요한 이념과 사상인 보수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보수주의라고 하면은 어떤, 보수주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주로 할까요? 제일 먼저는 자연적 보수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사회 전체가, 사회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야 될 어떤 권리로 본다. 또는 동성애는 우리 자식들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좀 맞지 않다. 뭔가 나오는 끄럽다. 이게 좀 잘, 이걸 국가가 나서서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될 정도의 뭐 무엇은 아니지 않느냐.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지. 이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자기네들끼리 동성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 좋지만 국가한테 어떤 요구 또는 사회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종류, 그런 태어나서 생체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어떤 보수, 이것이 우리가 자연적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대부분은 자연적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적 보수주의를 보수주의에서는 중심 이론의 하나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 보수주의가 있습니다. 즉 급격한 계획은 싫고, 예를 들어 기와집을 헐고 양옥을 짓자 하면은 아버지들은 대부분 지금 잘 살아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하고 그거 했다가 나중에는 전통적으로 기와집을 또는 한옥을, 한옥에 대한 어떤 가치가 부여되니까 그때서는 양옥을 오히려 헐고 기와집을, 저기 한옥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너무 급진적으로, 새로운 것 다 보수주의자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급진적으로 갑자기 뭔가 몰아치듯이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가 좀 싫어합니다. 이런 것을 심리적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는 심리적 보수주의 그 대표죠. 영국의 보수당 자세히 한번 보시면 심리적 보수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 온건하고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다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폭력을 싫어하고 또 합리적으로 일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보수주의자들은 갑작스런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최저임금, 이거 골 때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을 방지하고, 물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주의자들도 다 동의하죠.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급진적으로 갑자기 십몇 프로씩 올려야 되는 것은 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 반공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반공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누구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꿈꿉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실제로 윈도우 그쪽에 손 떼고 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재산으로 자기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의 재산을 이용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런 보수주의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꿈꿉니다. 이것이 우리 보수주의자들의 대체적인 정체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보수주의자들의 그 보수주의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파와 좌파의 기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파라는 말, 좌파라는 말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이해들 하시죠? 프랑스 혁명 때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국민공회라는 게 생깁니다. 이 국민공회는 자코뱅당과 지롱도당이 탕 하고 맞부딪히는데 물론 중도당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해놓고 뭔가를 이루어놓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몰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자코뱅당과 프랑스당이 국민공회라는 데서 만납니다. 이 국민공회가 프랑스 혁명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관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왼쪽에는 자코뱅당이 앉고 즉 오른쪽에는 지롱도당이 앉았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앉았다 해가지고 좌파다, 오른쪽에 앉았다 해가지고 우파다, 이게 기원입니다. 이 국민공회가 공회에서 섞여 앉았다면 좌우파 개념이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언어가 만들어졌을 텐데, 이때 좌쪽에 앉고 우쪽에 앉고 하다 보니까 좌파, 우파 이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 좌파, 자코뱅당, 프랑스 혁명 때, 혁명 그, 이제 성공하고 난,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난 이후죠.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막 해가지고 성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창출하려고, 창조하려고 하는, 건설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자코뱅당을 진짜 혹독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공포주의라고 했는데요. 자코뱅당은 자코뱅당이든 지롱도당이든 둘 다가 입헌군주국으로 가자. 그리고 공화정으로 가자. 하고 정치체제를 같은 걸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념은 같은데 생각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즉 자코뱅당은 좌파 성향으로 급진적이고 공포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공포정치는 뒤에 좀 나오겠는데 너무 급진적이고 공포정치 하다 보니까 이 자코뱅당이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지롱도당은 오른쪽에 앉았다고 해서 우파 성향인데 온건하고 중도정치 좀 천천히 가자. 그래 가는 것 방향은 동일하다. 입헌군주 공화정 이거 다 동일한데 좀 천천히 가자. 좀 합리적으로 가자 하는 쪽이 이제 지롱도당이었습니다. 이 자코뱅당을 이끌었던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이건 아마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세계사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 아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할 때 공포정치를 선포하면서 지금은 공포정치로 가야 된다 하고 선포하면서 폭군의 잔인함은 그저 잔인함일 뿐이다. 그렇지만 공화국의 잔인함은 미덕이다. 잔인함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스탈린주의, 레닌주의, 북한 잔인함, 잔인무도하죠. 아주 무섭습니다. 이 잔인함이 이때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미덕을 가지지 않은 자는 살 가치가 없었고 그 당시 이 미덕, 즉 공화국의 잔인함이라는 미덕을 가지지 않은 자는 살 가치가 없었고 그 공화국의 미덕의 기준은 누구냐, 누가 정했냐 하면 바로 이 사람 로베스피에르하고 그 일당 몇 명, 극소수 몇 명 자코뱅들이 정하면 끝입니다. 방법으로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 자코뱅당이 이게 단두대인데요. 사람 모가지 자르는 기기입니다. 이 공안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안위원회를 설치하고 혁명재판소를 설치하고 반대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파를 모조리 죽이고 그럽니다. 모조리 숙청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죽이는 거죠. 그 당시 얼마나 죽었느냐. 작게는 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25만 명 정도 죽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죽이는 것도 이 단두대로 모가지를 탁탁탁 자동으로 쳐서. 공포정치를 편 결과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너무 심하니까 공포정치에 사람들이 이골이 박힙니다. 심하니까 단두대에서 모가지가 떨어집니다. 단두대 잘라봅니다. 이게 1793년 7월 28일 날 단두대에서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이 사람 누군지 알죠?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으로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프랑스 제1제정이 수립되면서 이 혼란 시기는 끝납니다. 이때 재밌는 게 있죠. 이 나폴레옹이 그냥 힘으로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인민투표, 즉 국민투표로 해서 등장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막을 내리고 일단 막을 내리고 역사 발전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좌파 급진, 좌파 진보 정책의 급진성은 역사적으로 항상 실패합니다. 그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한 상승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 확대, 최저임금 상승에는 보수주의자들, 우파 보수주의자들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게 뭡니까? 베네수엘라 임금, 최저임금 상승률 이랬습니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상승 우리나라 이랬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베네수엘라 그림처럼 최저임금 상승, 최저임금을 갖다가 갑자기 뛰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급진정책, 즉 좌파 성향의 급진정책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판의 충돌에서 이야기했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로 망합니다. 그 피해는 국민이 다 입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요. 본 우파 보수주의자의 이념과 사상, 2편 보수주의를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 들으신 분은 1편 자유주의를 먼저 듣고 이걸 듣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걸 다 듣고 나서는 자유주의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주의에 더해서 보수주의입니다. 그냥 보수주의자, 보수주의라고 하기는 하고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연적 보수주의, 예를 들어서 동성애 어떻게 볼 거냐. 심리적 보수주의, 영국 보수당국 말하겠죠. 우리는 인간은 거의 대부분 자연적 보수주의자고 심리적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온건하고 합리적입니다. 급작스럽게 뭔가 안 해요. 급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수없이 하고 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적용해서 테스트해도 국민의 피해를 얼마나 입을 건지 잘 모르는데 갑자기 했다가 그 피해는 오조리 국민한테 돌아가는데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 온건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점진적 개혁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반공사상이 투철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단지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보수주의자들도 많이 저기 좀 자기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파 보수주의 이념과 사상은 이렇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또 다른 경제학적인 사회 경제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제가 계속 강의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주의들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일단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우리가 보았고요. 굉장히 오늘은 짧게 끝냅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 클릭하는 거, 공유하기 이런 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